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본사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 뉴스일 경영난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쌍용차 2,770명. 00%가 기업 회생 절차, 옛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 쌍용차는 최대 3개월 내에 대출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계획이 성사되지 못할 경우 1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쌍용차는 지난 21일 서울 회생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와 함께 회사 재산 보전 처분 신청서, 포괄적 금지 명령 신청서, 회생 절차 개시 여부 보류 결정 신청서 ARS를 접수했다. 사건은 회생법원 회생 일부에 배당됐다. 이달 15일 JP 모건, BNP 파리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 7호부터 빌린 600억 원을 연체한 쌍용차는 이날 만기가 돌아온 산업은행의 900억 원과 우리은행 150억 원도 상환하지 못했다. 쌍용차의 연체 원리금은 1,650억 원 규모로 불어났다. 산업은행은 외국계 은행 대출금 연체가 우선 해결돼야 900억 원의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역시 먼저 만기를 연장해줄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다. 3개월 내 유동성 문제 해결 힐립 전 임원 사표 배수진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출고 사무소에 출고를 앞둔 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스 일쌍용차는 해당 금융기관과 만기 연장을 협의해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등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를 상환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돼 불가피하게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ARS 프로그램도 동시에 접수해 회생 절차 개시 전에 유동성 문제를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임원들이 모두 사표를 제출하며 3개월 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각오도 다졌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채권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회생 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해주는 제도다. 보류기간 회사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면서 이에 관계자들이 합의를 통해 회생 절차 신청을 취하해 해당 회사가 정상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는 제도다. 쌍용차는 당분간 대출원리금 등의 상환부담에서 벗어나 채권자 및 대주주 등과 이해관계 조정에 합의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투자자와의 협상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회생 절차 개시되면 힐립대 규모 구조조정 불가피 이동갈 산업은행 회장. 사진 연합뉴스 다만 쌍용차의 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으면 약 1만 명의 일자리가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법원은 기업 회생 절차 신청서와 회계법인 등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기업이 유지될 경우의 가치, 존속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면 회생 절차를 개시한다. 이러한 판단에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며 회생 절차에는 대규모 구조조정도 동반될 전망이다. 이동갈 사는 회장은 6월 기자간담회에서 쌍용차가 살려고만 하고 진지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는 것 같지 않다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쌍용차의 채무불이행 등 경영위기 시 대출금 회수 방안에 대해서도
산은은 평택 창원공장 등을 담보로 처분해 회수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공개한 바 있다. 지난해 기준 쌍용차는 약 4,289억 원을 직원 급여로 지출했다. 적자 상황에서도 1인당 평균 급여액은 8,600만 원에 달했다. 올해 9월까지는 2,353억 원 1인당 평균 4,800만 원 수준으로 줄였지만 평균 근속 년수가 26년에 이르는 만큼 회생 절차를 밟게 될 경우 고정비 감축을 위한 구조 조정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악의 상황은 청산 헬립 수만 명 생계 위기 쌍용차에는 쌍용차 직원뿐 아니라 소속 외 근로자, 협력업체, 일선 영업소, 판매직 직원들이 일자리도 걸려 있다. 사진뉴스 1만에 하나 법원이 회생 가치가 없다고 판단, 기업 청산 절차가 이뤄지면 타격은 협력사에까지 미칠 전망이다. 올 9월 기준 쌍용차 직원 수는 4,880명이며 파견 용역도 급등 소속의 근로자를 합하면 5,9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쌍용차의 1차 협력업체는 448곳으로 종업원은 16만 8,559명에 달한다. 쌍용차 매출 의존도가 50% 이상인 업체로 한정할 경우 32개 업체, 1,129명으로 좁혀진다. 2009년 쌍용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당시에 비추면 매출 의존도가 50% 이상인 업체는 부도나 경영 포기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쌍용차가 청산될 경우 7천여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 업계는 판매직까지 합할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일자리가 1만 개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협력업체 126곳은 쌍용차 매출 의존도가 5%를 넘기에 이들이 고용하고 있는 1만 3,052명도 간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추정했다. 부도에 직면하진 않더라도 경영 여건이 악화되며 구조조정 등을 통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경제 전반에 대한 타격도 우려된다. 한 도금 공장 직원이 자동차 부품에 니켈 크롬 도금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한국경제TV 업계는 쌍용차가 3개월 내 새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고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이 청산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쌍용차는 올해 3분기 931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15분기 연속 적자를 냈다. 이 기간 영업 손실은 6천억 원을 넘어섰다. 업계 관계자는 3개월 내 새 투자자를 찾는 것이 최선이라면서도 재무적 판단으로는 쌍용차의 회생 가능성이 높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청산될 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진 이 시기에 실직자와 그 가족까지 수만 명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시성 행평.com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오픈 행평.